살인의 추억 용의자 33년 만에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나머지 범죄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밥 먹고 다니냐?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살인의 추억. 19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경기 화성군 일대에서 13세 여중생부터 71살의 할머니까지 10명의 여성을 성폭행, 살해한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던 미해결, 미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후 15년 지난 2006년에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당시 8번째 범인은 검거가 됐었고 10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당시 10건의 살인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됐는데 경찰의 수사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매년 수명의 여성들이 저 화성 일대에서 무참히하게 성폭행됐고 살해당했습니다. 자, 이용익 교수님, 그때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범죄에 대한 공포가 극도에 치닫았고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아예 그 이동 자체를 안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고, 또 그 목격자의 증언 자체가 공포스러운 탓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표적이 된다. 맞아요. 또 그 비가 오는 날에 빈발한다. 예. 사실은 이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에 그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전체 사회를 범죄의 공포의 도가니로 늘어났던 그런 그 사건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10대에서부터 2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그 연령층을 넘나드는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범행의 수법과 방법이 너무 잔혹했다. 너무 잔인했다. 속옷을 사용해서 얼굴을 덮는가 하면 이물질을 신체의 특정 부위 안에 삽입하는 이런 경악스러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그 충격에 빠졌었고요. 아마 그 연쇄살인의 그 전 세계적인 역사상에 그 비추어 봐서도 피해자의 그 수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세균 총경께서도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현직 경찰이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 병력, 경찰 인력이 정말 대단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죠. 거의 그쪽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다 쏟아부었을 정도로 한 180만 정도, 그리고 용의자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용의자 3천 명 중에서도 결국 경찰이 못 밝혀냈던 거예요? 아, 한 명도 못 밝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CCTV라든가 어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일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용의자를 피해자, 그 목격자와 대조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맞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사실 딱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서, 지금 저 몽타주죠. 이 사람 본 적 있느냐? 주변을 탐문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몽타주도 좀 덜 나왔었고요. 덜 나왔었고. 예, 7차, 이게 보통 7차 사건 전에 그 자매를 성폭행하기 전에 그 자매가 탈출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운전사, 마지막 화성에서 서울로 떠나는 그 버스 운전사가 본 걸 목격을 해서 그때 이제 몽타주가 작성됐거든요. 이때 본 거는 25세에서 35세까지 화성에 사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진을 일일이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경찰의 한계가 참 답답했었죠, 그때는요. 예. 자, 뉴스 속보 몇 가지 좀 들어왔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경찰은 수사 기록, 증거물이 방대하다, 현재 감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DNA 세부 감정, 국과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신상 공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용의자가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방금 방세경 전 총경이 언급했던 그 유일한 목격자, 버스 기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타더니 부터 뛰어와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엔진이 붙은 본네트가 있고 저 앞에 하나짜리 의자가 있잖아. 그 이제 거기에 떡 올라앉아가지고서는 운동화에 흙 묻은 발을 갖다 본네트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탁 얹더라고. 콧중백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당시 머리, 이거, 저기, 방이 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찌부러졌어, 눈이. 자, 경찰은 DNA 대조 결과 이미 성폭행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56세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라고 밝혀낸 상황인데 어떻게 용의자를 33년 만에 특정해낼 수 있었는지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의용욱 교수님, 네. 3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56세 이춘재는 이미 복역 중이다. 경찰이 근데 그때 사건과 지금 복역 중인 이춘재가 연관돼 있다는 것 어떻게 밝힌 겁니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살인죄 그 공소시효가 그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각 지방 경찰청별로 미제 사건 전담 팀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경기 그 남부청에서는 화성 연쇄 사건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DNA와 관련돼서 한 번 감정을 했어도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면 예. 최근에 그 기술과 방법과 시료가 발전됐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그 착안을 해서 7월경에 국과수에 다시 이 감정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화성경찰서, 현재 그 오산경찰서에 있는 창고에서 유류품을 찾아서 국과수에 보냈더니 이 현재 복역 중인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다. 더군다나 5차, 7차, 9차에 걸친 피해자의 유리품의 DNA 증거와 용의자의 DNA 증거가 일치한다. 이렇게 돼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진짜 진범인지는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DNA가 발견이 되었지만 이것이 간접 증거인 것이고 직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속보가 나왔지만 용의자가 극구 부인을 하게 되면 법적인 증거에 있어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예. 관련된 이를테면 그 당시에 직업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또는 알리바이라든가 등등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수사의 초점이 모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연 진범이 이춘재가 맞느냐? 그렇다면 1차, 2차, 3차, 4차, 6차 피해자의 살인사건의 진범도 이춘재이냐? 경찰이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을 이 대목에서 함께 살펴보시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